오늘 이렇게 김일원 목사님 오셔서 5년째 되는 이때에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을 세우시는 귀한 자리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신 우리 김일원 목사님 또 교회의 리더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체리일제일교회가 우뚝 서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는 교회 또 오늘 세워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봉독한 에스겔 47장은 제가 체리에 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저 위에 올라가서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하나의 비전이고 교회에 대한 하나의 이미지입니다.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것이 성전 문을 타고 내려와서 흘러내려갑니다. 신은 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강 주변에는 나무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강 속에는 물고기가 살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다로 내려가서 죽었던 바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서 주변에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이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생수가 나오는 센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리더들 그렇고 모든 성도님들도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흘러 넘치는 여기서 샘터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샘물이 있는 곳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마시고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신납니다. 그리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전에서 그 샘물이 흘러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도 바로 이 샘물이 흘러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곳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높이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간다고 하는 게 교만하자는 말씀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도 높은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가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양에도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쫙 올라가는 올라갈 때 거기서 나오는 샘물이 흘러서 주변을 적시고 죽어가고 말라있던 세상에 생명을 부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높은 가치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과 평강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뉴저지연합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첫 주일에 교회 리더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체리제일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러는데 비결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때 제가 주저없이 말씀드렸던 것이 교회는 평화로워야 됩니다. 어떻든 평화로워야 됩니다. 평화로울 때 사랑하게 되고 평화로울 때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고 평화로울 때에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주는 공동체가 되어서 높이 높이 올라가셔서 이 지역, 체리일 지역과 남문 지역에 주님의 생수를 불어넣는 놀라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을 때 그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사랑과를 통해서 이 지역에 뭔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런 어떤 그 마음을 갖게 됐던 것이 목사님들 모임, 미국 목사님들 모임이 지스트릭 미팅이 있을 때에 비숍이 오셔가지고 What is your vision for your church? 교회에 대한 비전이 뭡니까? 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the important institute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맞다. 이 교회가 그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곳이 되어서 그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이 행복한 교회가 된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커뮤니티를 향해서 교회가 무언가
고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보람학교, 뭐 스트레칭 클래스, 잉글리시, 기타 교실 뭐 등등등등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아마 팬데믹으로 스탑이 돼 있을 거예요. 꼭 다시 지속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원론을 말씀드리시면서 동시에 오늘 장로님으로 또 권사님으로 세우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교회 비전을 가지고 교회에서 흘러내려가는 생수가 바로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수가 저쪽에 있는 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생수가 되어서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로서, 교회 리더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뭡니까? 그냥 사라지면 가장 나라고 하는 존재가 빛이 나고 가치 있게 바랄 수 있는 것은 목적대로 쓰임받을 생각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찻장이 있으면 다 필요 없어요. 거기다 맛있는 것을 담아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부르셨을 때는 목적이 있어요. 쓰임받는 우리 리더들이 장로님, 권사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수 되시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수가 되셔서 생터로 생수의 근원으로 계신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에요? 아, 십자가 안에, 아, 저기 교회네.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슴이 찡 하고 눈물이 쭉 나올 수 있는 그 감격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생수가 흘러내려가는 것이죠. 흘러내려갈 때에 생수는 물은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장로님, 권사님들 늘 아래를 바라보시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가치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영적인 차원은 높으셔야 돼요. 그러나 나의 삶의 태도, 성도들에 대한 태도, 이것은 낮아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생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낮은 만큼 잘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 속에 꼭 있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생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내려가는데 가다가 장애물을 만납니다.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를 갖다 크게 쳐가지고 툭 잘라버린 다음에 가나요? 아니에요. 피해서 갑니다. 피해서 가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의 이동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랗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플렉서빌리티, 온유함과 유동성을 가지셔야 된다면 딱딱해가지고 그냥 부딪히면 싸워서 그냥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이 생수가 아니에요. 돌멩이지. 생수, 주님이 흘러가는 생수가 되는 것은 피하가, 피해가, 부딪히지 않는 것이. 그리고 가다가 웅덩이가 있어. 웅덩이가 있으면은 그 웅덩이가 다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웅덩이가 있다고 파헤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에 세워지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하드리고 생수가 흘려보내는 7일 제일교회가 되는 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생수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고 또 이 지역사회가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